얘들아 이거 봐봐. 멋있지? 이러니까 나 발명가 같지 않아? 어, IQ 20은 높아 보이는데? 아싸! 그럼 100단다! 너 IQ 80이었냐? 근데 뭘 발명해야 상을 받을까? 난 평소에 생각해둔 게 있지. 오! 뭔데 뭔데? 그건 바로 이거! 안경? 아니, 이건 그냥 평범한 안경이 아니야. 누가 미소년인지 알려주는 특급 안경이지. 와! 어, 좋아. 미소년이 열리는 나무는 어때? 아니면 미소년을 낳는 달기라든가. 야, 얘들은 뭐 아이디어라도 있어? 저기 아무래도 상장을 받으려면 선생님들을 위한 물건을 발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맞아, 선생님들을 위한 거. 그런 거라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주시겠지. 바로 그거야. 제자님들, 이게 뭡니까? 이건 저와 응심이의 발명품입니다, 선생님. 어머나, 이게 발명품입니까? 아주 멋져 보입니다. 네, 이번 발명대회 1등은 저희가 틀림없습니다. 자, 그럼 공개하겠습니다. 겨우 그거냐? 야, 웃지마. 상자가 큰 것밖에 없었다고. 단지야, 어서 설명드려. 이 발명품은 선생님이 평소에 칠판 지으실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. 제게 된 도리로서 선생님을 위해 밤새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들어낸 자동 칠판 지우개입니다. 어? 와이퍼가 어디 갔지? 어머나, 제자님들이 절 그렇게 생각해주시다니 감개무량합니다. 선생님, 어서 작동시켜보세요. 네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단합니다. 정말 훌륭합니다. 뭔가 걸렸나 봅니다. 제가 한번. 그렇군요. 상장 때문이었군요. 네. 우리 반에서 한 번도 상장 못 받은 애는 저랑 응심이밖에 없었어. 어머나.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발명품을 만들었군요. 그럴 필요 없었는데. 그럴 필요 없었다니요. 그럼 세 분에게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. 우정상. 위 세 사람은 평소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아름다워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참 잘했습니다. 응심아, 이거 좀 넣을래? 무슨 소리야? 네가 왜 가져가? 얘들아, 이거 나도 같이 받은 상장 받았었잖아! 야, 나 처음 받은 상장이란 말이야! 나도야! 다행히 응심이와 나는 금세 화해를 했다. 그리고 상장은 공평하게 반씩 나눠가졌다. 다음에도 또 상장을 받고 싶다. 다음에는 한 사람에 하나씩 줄게요.